은수미 의원. 네. 근데 청해진 좀 너무 하지 않아요? 청해진이 너무한 게 분명하고요. 예. 더불어서 지금 선박 운수 사업 전체가 지금 이런 현실인 걸로 지금 더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예. 왜 이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예. 원래 전 세계적으로 그 선원들은 선원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금기법이 아니라 노동법이 아니라 그렇죠. 선원법에 의해서 먼저 그럼 선원법에 퇴직금이나 뭐나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비정규직들은 선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선원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일종의 뭐 민영화니 뭐 규제 완화니 하면서 비정규직을 쓴 거죠. 예. 그럼 이 비정규직들은 노동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러려면 이 우선 노동법이 단 한 번이라도 좀 규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로감독관이 가서 예. 예를 들어서 선원들은 선원 근로감독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선원들을 근로감독했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 예. 하지만 동시에 예. 고용부가 나머지 비정규직들이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실태였는지 그들이 제대로 이 조사 무슨 뭐 제대로 받고 있는지 예. 제대로 뭐 이런 걸 추정컨대 예. 아마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예, 근로감독이 없었던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네. 어느 곳에서도 아직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여기는 문명 사회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건 그나마 비정규직 계약직 예. 얘기고 지금 우리가 잠깐 들은 거는 이제 알바생으로 고용된.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게다가요 또 하나 기가 막힌 건 알바생으로 고용된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 모르는 거죠. 모른대요. 예전에 현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초기에 비정규직들이 막 양산될 때요. 예. 현장에서 비정규직 알바들을 어떻게 고용을 했느냐면 부서에서 개인이 알아서 썼어요. 네네. 그래서 사업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예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기네 알바가 몇 명인지 몰랐어요. 그렇겠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이번 경우에도 특정 부서의 어떤 그 사람의 관계인이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아름아름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 그렇죠. 연락을 했고 네. 그 박모군이 친구들을 불렀고 그렇죠. 그게 지금 몇 명인지도 정확히 안 알 나오고.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참.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선원법에 의해서 이 정규직 선원들은 그 뭐 일종의 규제도 받겠고 보호도 받겠죠. 그렇죠. 그거랑 근로기준법하고 따지면 선원법이 더 엄격하고 좋아요? 어때요? 원래 선원들이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예, 예. 가족들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힘들기 때문에 보호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 비교를 해봤더니 예. 노동법보다 약간 강하든가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따르기 싫어서 비정규직으로 그렇죠. 다 간다? 비정규직 다 한 거죠. 심지어는 그렇죠. 지금 그 해양 구조 업무까지 다 민영화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공공적으로 네. 해야 돼. 예. 우리나라가 왜 인천공항공사가 보안 검색대까지 다 비정규직 민영화 시킨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게 선박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선박직 19명, 15명 가운데 9명이 계약직이었다고 그렇죠. 그러고 우선 선장부터가 계약직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외국의 뉴욕타임스나 이런 신문에 이레귤러 캡틴 이렇게 그게 거의 경합? 그러니까 어떻게 선장이 비정규직이지? 이런 질문이거든요. 예, 예. 거의 캡틴이 비정규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위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장의 비정규직이면 선장은 위계에서 하위직급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이 안 통하는 거겠죠? 안 통하죠.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의혹이 되는 게 대리선장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저도 지금 이거를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이른바 바지선장 뭐 이런 얘기하죠? 예, 이게 자격증 대여 선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배를 타시던 분들을 요즘 좀 만나 뵙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 형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원래 선원법상에 선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 자격을 가진 자격증을 그냥 대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예예. 자격을 가진 선장이 일단 그 배에 있어야 된다는 예예.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이 아직은 추정입니다만 혹여 그렇게 자격 대여의 형태로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죠. 선장이라는 위치에 예, 있지만 그렇죠. 실제 선장 역할은 다른 사람이 그렇죠. 했다. 그렇죠.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은 이미 불거져 있습니다. 예, 예. 그 1등 항해사가 먼저 나오고 그 사람이 부르니까 그렇죠. 선장이 나오고 뭐 예, 이런 모습들이 화면에 예. 좀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오랫동안 배에서 배를 타고 일하셨던 분들의 얘기니까 예. 이건 이제 자료를 찾아서 조사를 좀 근데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해운업이 사실 이제 크게 보면은 외항선, 네. 국제 외항하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원양호선 같은 것도 그렇죠. 포함되겠고 아니면 이제 연근해를 다니는 여객 예. 내지는 화물 수송 예. 그리고 어선 예. 크게 이렇게 크게 나뉠 거예요. 그렇죠. 그 여건이 많이 다릅니까? 요즘 좀 실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어때요? 적어도 노동 조건에 대한 실태 파악은 거의 안 되고 있고요. 그나마 외양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규율이 될 거다. 왜냐하면 예. 국제 기준이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런데 예.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었는데요. 예. 국가인권위에 제소된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외항선 같은 경우는 이주자들을 많이 태우거든요. 그 이주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폭행이나 이런 게 몇 개 배가 문제가 됐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보도된 바도 있고. 예, 국가인권위원회 예. 제소가 됐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국가인권위 차원에서도 제대로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외항선 그나마 낫지 않겠는가라는 추정일 뿐이지 실제 배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확한 것 같고요. 예. 이건 국내선은 아예 사각지대가 돼버려서 단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문수미 의원 그 인권이 있기 전에 노동연구원에 또 오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도 이 연근해 여객선 이런 해운업 쪽에 대한 조사 같은 건 없었습니까? 부두노동자에 대한 조사는 있었지만요. 부두노동자. 그렇죠. 그러니까 운송, 그러니까 화물을 싣고 내리고 이런 분들에 예. 대한 조사는 좀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선박에 대한 조사는 선박 선원. 예, 선박 선원에 대한 조사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요? 예. 그럼 지금 그 통계적으로 말도 못하겠네요. 통계적으로. 연근의 여객선, 화물선의 정규직이 몇 프로, 비정규직 몇 프로 이런 것도 모르겠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려면 해수부하고 고용부가 협업을 해서 이걸, 그러니까 선원 근로감독관하고 그러니까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이걸 해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조사를 했었다는 제가 아직까지도 보고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예. 추정치 정도만 나오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그 해운노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해운노조 관계자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해운노조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통계가 없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또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은 건가요? 이쪽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직률도 낮고 대부 그러니까 조직률이 정확하게 뭐 10% 이하이니까요. 그나마 항만 부두 쪽은 그래도 조직이 좀 돼 있는데 예. 선원들 예. 쪽은 뭐 거의 조직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노조를 통해서도 파악이 안 되고 정부도 파악을 못 하고 그 상황에서 크루즈 산업 활성화라 해가지고 계속 민영화가 됐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 10여 년간 결합이 되다 보니 완전히 왜 뭐 산업 자본주의 초기 시대와 이거 그러면 같은 누가 해야 돼요 조사를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정부가 있는 거죠 정부가 할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예. 부처가 뭐 해수부하고 고용부 결합해서 통합 근로감독관으로 왜 안 했을까요 그동안에 정부는 요 특히 이제 그런 걸 하면 결국은 업체를 압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인건비로 대하잖아요 예, 예.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비용 혹은 인건비로 대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크루즈 산업이나 이런 걸 좀 억압한다 어찌 보면 고용노동부는 전체 노동자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가운데 아마 이 연근해 해운 선박의 선원 숫자는 어쩐 의미에서는 극히 미미할 겁니다 네.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먼저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총대 매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건 결국 해양수산부나 이쪽에서 그렇죠. 접근했어야 할 문제인데 네. 지금 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해양수산부는 어쨌든 해운업체와 대단한 관계들을 가지고 네. 계신 그러다 보니 그런 업체를 괴롭힐 만한 그런 노동 조건 조사 같은 거 생각도 안 했겠죠. 당연히 생각을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 세월호에 탔던 전직 선원들 여기저기 이제 언론에 예.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시도도 있었답니다. 네. 그런데 뭐 지방으로 전출시킨다. 그렇죠. 뭐
계약 해지시켜버린다. 예.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이 좀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예. 원래 이 노조 조직률도 낮고 관심사가 없는 쪽이 많이 그래요. 심지어는 그런 일이 가장 많은 게 KT, SK, LG 이런 대기업 그 AS 기사들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자살들을 많이 하시는데 선원 쪽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상만 그렇게 해봅니다. 그나마 육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쟁점이 되잖아요. 예. 산재로 돌아가시거나 예, 예. 뭐 하청 문제나 이렇게 쟁점이 되는데 지금까지 선원 쪽은 거의 쟁점이 안 됐던 걸 생각을 하면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벌거벗은 권력 관계가 그렇죠. 그냥 통용되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뭐 회사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렇죠. 노동 조건은 열악했을 것이고. 거의 소모품처럼 다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세월호 때문에 이쪽만 얘기했는데. 네. 그 대한민국 전체 비정규직. 네. 또 대한민국 전체 지금 이제 알바생이 아니라 알바 네. 노동자라고 불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르바이트가 직업인 사람들도 너무나 예, 많더라고요. 예, 예. 저희 며칠 전에 그 알바 하시는 분들 을들의 수다라고 해서 두 분 모시다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쭉 그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른바 아르바이트 노동 시장 거기 뭐 500만이라는 추산도 있는데 뭐 전 그게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아무 법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원래 법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용되질 않더라고요. 통용되질 않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일부 좀 알아서 알바연대, 알바노조를 예, 만들어서 예. 뭐 회사에 찾아가서 시위하면 그러면 회사에서 들어주는 척 한답니다. 그래 놓고 계약기간 만료됐다고 그 사람은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모르는 알바생들 또 쓰는 거고 네. 업주도 세부은 모른다 그러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벌 조항도 사실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처벌 조항도 거의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이 안 지켜지는 거죠. 사실은 정부는 근로기준과 같은 기본은 그것도 특히 우리 청년들은 우리 미래잖아요. 대부분 알바생들이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그렇게 자기가 비용이나 인건비로 당하는 그런 경험을 그리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경험을 당하지 않도록 예. 사실은 정부가 그건 의지를 보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예, 몇 가지 방법이 어떤 있습니다. 방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권장을 많이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게 가능합니다. 대학에서 취업을 하는 대학생들, 예. 학생들에 대해서 반드시 대학 한 개별로 노동센터, 변호사를 고용한 혹은 정부가 지원한 그런 변호팀의 지원을 받도록 돼 있어요. 아르바이트로 하더라도?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예. 한다 하더라도 예, 예, 예.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능한 게요. 예. 우리나라에 지금 로스쿨 있잖아요. 로스쿨 예. 내부 규약을 보면 아니 내부 이를 보면 로스쿨은 반드시 사회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한 개 대학에 뭐 한 팀이 힘들다면 좀 연결해서라도 대학에는 최소한 그런 팀들이 있고 그 예. 팀들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알바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법서부터 음흠. 심지어는 적어도 고등학교 때 교육은 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는 시민이 곧 될 거기 때문에. 근로권이 뭐가 있는지. 그렇죠. 예. 그런 거가 있으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청년유니언이나 이런 경우도 노조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노동고용부가 나서서 노조를 그냥 허용해주면 돼요. 예, 예. 대법원도 다 허용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알바노조는 합법노조예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청년유니언도 4년인가 걸렸어요. 합법화가 될. 아, 그러니까 아. 그게 청년유니언 합법화 되면서 알바노조가 합법화가 됐는데. 알겠습니다. 예. 국회도. 예. 아르바이트 노동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휴수당을 안 줬다, 뭐 예. 뭘 했다, 그러면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로기준만 강화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대기업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 주휴수당 안 줬다. 그럼 본보기를 보이면 됩니다. 네, 대기업들은 좀 이게 여력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일이 수태 많아요. 근데 그거는 누군가 고발해야 되고 아니면 적발해내서. 아니 고발을 한 것만 해도 예, 예. 근로감독관을 동원해서 특별근로감독 전체를 하면 됩니다. 실체를 해버리면. 예. 그건
그러니까 정부가 예. 기본 인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법은 있다 이거죠? 네. 처벌할 수 있는 예. 법은. 혹시 손방망이 처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이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알바 얘기만 쭉 했는데 예. 그거 말고 비정규직, 뭐 우리가 비정규직이 화두로 떠오른 거는 참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뭐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도라도 몇 가지 원칙이라도 좀 만들어보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뭐 최저임금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래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임금을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격차를 좀 줄이고 하는. 근데 부끄럽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제 법안소위에서 한노의 법안소위에서 비정규 입법에 대해서 서너 번 정도를 쟁점을 삼아서 다뤘는데 예, 예. 완강한 반대를 여전히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해요. 그래서 거의 요즘에는 논쟁조차도 하기 힘든. 왜냐하면 네, 법안에 대해서 올려놓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예. 그건 뭐 통과도 안 시킬 건데 무슨 논쟁을 하냐면서 뒤로 밀려지는 거죠.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대우를 좀 올리고 뭐 이런 그렇죠. 것도 하나의 접근법이고 또 하나는 어떤 일들은 비정규직으로 못 쓰게 하는 그렇죠. 그런 제한도 좀 더 강화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좀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국정감사나 이런 데 아주 강하게 제기를 하면 특정 기업.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이런 데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기업의 경우는 좀 잡아내요. 삼성전자 서비스 같은 경우도 하청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부당노동해 그것도 한 6개월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동자분들하고 국회에서 함께 싸웠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조직을 해서 그렇죠. 그나마 목소리를 내니까. 목소리를 내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 더 작은 기업에 예. 수없이 더 많은 비정규직들. 이런 쪽들은 지금 거의 어떤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은수미 의원 보실 때 우리나라 전체 근로하시는 노동자들이 100이라고 치면 네. 정규직이 얼마, 비정규직이 얼마, 알바가 얼마예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정규 비정규직을 5대 5 정도로 네. 보시면 되고요. 그럼 비정규 중에 알바가 비정규 중에 알바가 한 20% 정도일 거라고 그러니까 알바를 뭐라고 정의해야 하느냐에 따르면 다른데 최대 봐도 네. 한 20% 정도일 그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 전체 노동의 한 절반은 일단 아무튼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있다.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넘는 게 아예 취업자 전체가 2,500만입니다. 그중에 약 1,300만 명. 그러니까 반이 좀 넘는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알겠습니다. 하시니까요. 그나저나 요새 국회 환노위 노사정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 통상임금 문제 협상했는데 결국은 결렬됐잖아요. 네. 이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주 5일 근무제 되면서 5, 8, 2, 40, 40시간 근무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52시간은 뭐고 60시간은 뭐고 이건 뭡니까 이게? 우선 근로시간 단축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건 정확하게 현행법을 지키자는 협상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현행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선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법정 근로시간은 법에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 일주 40시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고요. 예, 노사가 합의하면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12시간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2시간. 그렇죠. 예. 그게 일주니까 일주를 7일로 볼 때 52시간. 예, 예. 이 우리 법이에요. 예. 아직 다 그러니까 이 근데 현행 68시간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우선 고용부가 2000년 9월 19일 날 휴일에 하는 근로 16시간 그러니까 8시간 8시간에서 토요일, 유일, 예, 토요일 네. 유일은 이런 법정 근로시간 즉 40시간 플러스 12시간에서 빠진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법적 해석을 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시간인 거예요? 아무 시간도 아닌 그냥 특별 그냥, 근로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일종은 그런 거죠. 그래서 52 더하기 16 하니까 68 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용부의 편법이었지 예. 법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물은 거죠. 대법원에 법원에 뭐가 맞습니까? 예. 당연히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게 예. 1심 2심까지 갔고 이제 30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 고용부의 해석대로 68시간이라고 예. 치면 네. 68시간 넘기면 어떤 처벌 받는 거예요? 68시간을 넘길 경우는 그런 처벌 조항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형사적, 민사적 그런 처벌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요번에 52시간으로 만들어보자. 법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새누리당은 60시간을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했어요. 지금 야당에서는 예, 법대로 52시간을 만들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52시간을 넘기는 근로를 하게 될 때는
동일한 법정 처벌을 처벌, 받게 되죠.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임금을 더 많이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이건 일단 임금도 많이 주면 안 돼요. 많이 주면 안 돼요. 그건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52시간 이상은 절대 시키면 안 된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52시간 곱하기 52주면 2700시간을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실근로시간 2092시간으로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법은 2700시간까지 이미 허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네.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이제 연장근로에 네. 넣어야 된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네. 정부도 이제 좀 발이 급해진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다시 들고 나온 게 그럼 60시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죠. 이거로군요. 예. 52대 60으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까? 결국 논쟁은 결렬이 됐죠.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걸로. 대법원 끝난 다음에 네. 얘기하는 걸로? 예, 예. 네, 네. 아이고, 참.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게 바로 이 근로, 근로시간이죠. 노동 예, 예. 관련된 예. 법규란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저도 참 오랫동안 이 방송을 합니다만 이것처럼 오래 걸리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오래 걸리고 안 지켜지죠. 그리고 제대로 진척이 안 돼요. 네. 왜 속도를 못 냅니까? 그게 이게 나라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나마 노조 조직률도 높고 그래야죠. 빠르지죠. 예,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에서는 빨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메이데이 노동절입니다. 네. 네. 우리가 단결해야 합니다. 네, 단결해야 됩니다. 일하는 시민들께서 단결하셔야 됩니다. 시간 좀 단축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네. 새정치민주연합 네.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